어제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가 결정되면서 서울시장 여야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오늘은 우선 여당 입장 먼저 들어보죠. 박영선 캠프 대변인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법안 처리 때문에 바쁘시다면서요. 예. 뭐, 좀 전에 5시 한 48분쯤에 국회 일단 본회의가 열려서 좀 법안 처리를 했고요. 예. 아직 그 추경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을 처리를 해야 4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3월 안에 지급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죠. 삭감력으로 이제 추경안 합의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예.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추경 처리를 해서, 이 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아주 두텁고 또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대당 뭐라고 할까요? 야당이 좀 대중적 차원에 좀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예, 계속 네. 수고해 주시고요. 자, 야권 단일화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정해졌는데 뭐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뭐 여의도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이 됐죠. 예. 그런데 보수의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조직적 근거와 더불어서 또 중도층의 또 확장성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오세훈 후보가 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야권 단일화 이슈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박영선 후보가 언론에 조금 조명을 못 받았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에서 손해본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혹시 그 오세훈 후보로 정해지면서 컨벤션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앵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한 이슈가 두 가지를 크게 엎어서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예. 뭐였냐면 LH 사태로 인한 부동산 문제가 이 정치 이슈가 되면서 제1의 어떤 큰 변수가 됐었고요. 좀 예. 야권에 있어서는 단일화가 계속 과정에 있다 보니까 우리 당의 후보인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묻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여야라고 하는 이제 양자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예. 시민들도 그렇고 유권자들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무대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예. 선택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제 상품을 선택할 때 어떤 상품이 더 좋겠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 아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기준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박영선 후보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점점 더 표현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이제 야당의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 우위 있다라는 것을 집권 여당의 후보인 박영선 후보가 비춰준다고 하면 상당히 좀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 야당의 그 단일화 이슈 때문에 뭐 네네. 여러 가지 이유도 뭐 LH 문제가 가장 컸겠습니다만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후보가 좀 뒤지는 걸로 나왔어요. 예, 지금 예. 의원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1대1, 51대49 이 싸움으로 끝이 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이건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박영선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지금 제가 앞에 얘기한 여러 이제 변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고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저는 처음에 얘기했던 LH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박영선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확실하게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방안과 함께 그런 추진력을 보일 때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서울시장 후보기 때문에 서울의 미래 비전을 비춰주고 정책과 관련된 경쟁력 있는 정책을 내세운다고 하면 이슈를 주도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후보 양자구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 위에서 어떤 점이 월등하느냐 이 구도를 좀 설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저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정치적 경험과 많은 일을 해오면서 장관으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보다 나은 미래의 후보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다가올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오세훈 후보는 과거에 서울시장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패한 후보였다. 실패한 시장이었다. 예. 그것이 오히려 10년 전에 서울을 퇴보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미래 대 과거의 싸움이고 능력 있는 서울시장 후보와 실패한 과거의 서울시장을 경험했던 후보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유권자들 시민에게 다가간다고 하면 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 보면은 지지율에 있어서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늘 오세훈 후보는 금태섭 후보와 만나는 모습, 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서 우군 확보를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박영선 후보는 그 이재명 지사와 커피 산책을 하던데, 이거 혹시 뭐 예정된 일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연하게 잡힌 일정이었습니까? 우연하게 잡혔는데 아마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예. 아, 항상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어떤 후보에도 있지만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아,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예, 결국은 저는 뭐 야권 단일화가 됐다고 하지만 이번 싸움은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적인 일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 경험으로 봤을 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대변했던 사람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 개파라든가 정파적 이익에만 함몰됐던 사람이 있는 것이냐, 이걸 아마 따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박영선 후보 주변에는 국가를 위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보이는 거고요. 또 오세훈 후보 주변에는 당시에 정파적인 이익에 빠져서 선택한 사람들이 더 많다. 그것을 저는 아마 시민들이 이제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의원님께서 네. 아까 전에 그 지지율이 뒤지는 가장 큰 변수 LH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LH 문제는 결국은 투기, 부동산 투기와 공정성 문제 뭐 이런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민심 이반된 건데. 네.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의 그 내곡동 투기 의혹, 이게 판을 흔들 수 있는 소재가 된다, 민주당으로서는 혹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불거졌고, 불거지는 가운데 있어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고위공직자라든가 이제 정치권의 문제는 그동안의 정치 개혁을 하면서 많이 정화가 됐었습니다. 근데 예. 이 정화가 사실은 밑에까지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가 근절이 되지 못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LH 문제는 이제 전면에 나섰는데, 후보들의 면면을 보니까 박영순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있는데, 오세훈 후보는 이 내곡동 땅과 관련돼서 셀프 투기, 셀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이 입증됐다란 말이죠. 예. 아, 이것을 부각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사실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 특위를 근절하고 뿌리 뽑아야 할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예. 이 문제에 연루가 됐다고 하면은 믿을 수 있는 후보냐. 예. 이것은 신뢰성의 문제이고 오히려 공정성을 가장 해쳤던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오세훈 후보가 내세웠던 여러 이제 얘기들을 보면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정치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거짓 해명의 쪽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서울시를 맡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 셀프 투기 의혹도 네. 문제지만 거짓말도 문제다. 그럼요. 예. 그런데 예.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대로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를 가지고 공세를 펼치던데요. 그 앵커도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어떤 정부였습니까? 예.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사찰도 하고 압박도 하고 막 그랬는데 당시 BBK 사건이라고 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다스에서부터 해서 BBK 이러한 문제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그게 진실로 드러났고 결국은 영어 모임이 됐는데 당시 정치 최전선에서 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박영선 당시 의원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압박을 받았고 피해를 받다 보니까 그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일본으로 피해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재취업 과정에서 그럼 살다 보면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활동을 하고 주거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취득한 아파트였던 것이죠. 이 문제를 국민의힘 측에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삼고자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뭘 지각한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좀 규정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예. 어찌됐든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서울 보궐선거도 그렇고 부산 보궐선거도 그렇고 정책 대결이 아니고 네거티브 양상으로 흐른다. 이게 조금 짜증난다. 예. 그래서 뭐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뭐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도 좀 반성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건 그런데요. 예. 이제 정치적인 흐름, 이제 선거 과정에 쭉 보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정치의 질서와 혼돈이 이제 교차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정치 혼돈의 시기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후보를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후보를 검증하고, 검증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어떤 업적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과오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려내야 되는 것이죠. 후보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럼 저는 지금의 그 시기라고 보고요. 조금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느냐. 예.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질서의 시대로 이제 온다고 보는 건데, 아무튼 지금은 네거티브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고요. 검증 단계다. 그리고 혼돈의 시대다. 이것이 이제 거치면 자연스럽게 이제 질서의 시대로 와서 예. 누가 더 서울을 책임지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후보냐. 이건 이제 선택하는 시기가 이제 점점 올 수 있다.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후보에 대한 검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네거티브와 파지티브는 항상 공존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예.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정책 얘기 좀 해봅시다. 예, 예. 박영선 후보가 재난위로금 10만 원 전 서울시민에게 준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네. 그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뭐 준 적도 있고 바우처로 그럼요. 지급한 예. 적도 있는데 지금 그 박영선 후보는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하거든요. 이게 좀 생소하단 예. 말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로 어떻게 준다는 건지. 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 세계적인 어떤 상황을 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재난지원금도 하고요. 그러면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재난위로금을 이제 한 10만 원 정도의 지급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주느냐. 예.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제 선순환 구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술의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우리가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건데 디지털 화폐인데 우리가 종이돈과 같은 안정적이고 가격을 보증받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뭐냐, 박영선 후보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시장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서울시의 재정적 규모를 좀 살펴봤더니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의 경제 선순환 구조와 기술의 발전에 의한 디지털 화폐 이것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공약을 내세우게 된 것이죠. 그 온라인에 취약한 세대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나요? 그건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카드 지급의 형태라든가 인프라를 좀 깔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니까요. 예. 좀 지켜봐 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네네. 21분 컴팩트 도시. 이거 사실은 범여권 경선 과정에서도 김진애 후보한테 좀 공격 좀 당했던 그런 공약 같은데 이거를 수정 보완하는 건 없습니까? 아니면 처음 했던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하나 이제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국가라든가 그 도시가 발전할 때 보면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이제 과밀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실제 이러다 보면 뭐가 있었냐면 불평등의 구조라든가 저발전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21분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다핵도시 형태로 만들어서 서울시민 누구나 21분 안에 문화도 즐길 수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고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도서관도 갈 수 있게끔 하나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핵의 어떤 구조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도시의 어떤 새로운 발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도시라고 했을 때는 거대한 뭐 빌딩만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의 어떤 삶의 측면에서의 다가가는 도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담아낸다고 하면은 저는 도시의 어떤 새로운 모델이고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박영선 후보 지지해달라는 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번 싸움은 미래 대 과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오세훈 후보는 저는 이명박 정부, MB의 귀환이다. 시즌2가 되는 것이다. 예. 새로운 미래를 나가야 되는 것인데 과거로 10년 전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예. 박영선 후보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통해서 검증이 됐고 또 그 과거에 검찰개혁, 재벌개혁 이런 모든 개혁 과정에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정치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검증된 후보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울의 미래를 그리고 서울의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들도 내세우고 있고 앞으로 서울의 발전에 대한 것들을 정책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후보다 믿고 박영선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 드라마입니다. 조선 구마사. 이 드라마가 역사 왜곡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드라마 조선 구마사는 태종과 충녕대군이 악령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내용의 퓨전 사극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역사학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조법종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드라마가 월화 이제 이틀 방영됐는데 벌써부터 예. 온라인상에는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먼저 악령으로 인해 환각에 휩싸인 태종이 무고한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모습이 나오던데 예. 태종을 살인마도로 만들었다.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퓨전사극 판타지라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역사의 상상력을 얼마나 덜할 수 있는가. 거기다가 역사 왜곡까지 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사학자로서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뭐 솔직히 저도 아직 이 드라마를 정확히 보진 못하고 오늘 논란이 돼서 그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 논란거리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역사 드라마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전제 요소는 역사적 존재를 설명할 때는 그 역사에서 빠진 부분을 상상력으로 메울 수 있지만 역사에 언급되고 정확히 실존한 그 인물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그 이상의 선을 넘어갈 경우에는 역사 왜곡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잘 모르는 존재였다면 모를까? 조선의 가장 중요한 건국의 어떤 실세였고 또 그 세종대왕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 태종이라는 존재와 그 상황을 상당히 너무 막 나가는 그 상상까지 한 게 아닌가. 예. 최근 우리가 많은 역사 사극들이 시대나 상황을 그 넘나들면서 상상력을 펼치는 것까지는 좋지만 예. 그것이 역사적 실존 인물과 사실까지도 왜곡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역사 인식의 훼손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문제가 또 여러 사건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게 또 어린 친구들이 이걸 보고 또 역사 인식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특히나 요즘은 그 학생들이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많은 역사 지식을 키워나가는데 이건 결정적으로 역사 인식을 잘못하게 되고 사실 왜곡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짜 피해야 될 그 기술 또는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뭐 태종이나 세종, 뭐 최영 장군까지 폄하하거나 이상하게 그렸던데 예. 그거 보다도 지금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조선 시대가 조선 초가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예. 전통 음식인 월병과 피단이 나오는가 하면 중국식 예. 만두를 대접하는 장면도 나오고 예. 칼을 보니까 또 조선 전통 칼이 그렇죠.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계속 악기도 마찬가지고 중국식 악기가 흘러나오던데 예, 예.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 역사 왜곡이다. 이것은 예. 예, 역사 왜곡일 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무책임한 무성의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조선의 초기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전형적인 중국 음식들이라든지 중국적 어떤 이미지를 상징하는 내용을 혹시 이제 뭐 중국 사신을 대접하거나 뭐 그래서 했다라면 뭐 혹시라도 변명이 되겠지만 예. 전혀 그런 그 상황도 아닌데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그 저희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심각한 그 왜곡이자 문제 의식을 결여된 그런 상황이라고 좀 안타깝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요 등장 인물들이 또 연변 사투리를 쓰던데 지금 예. 제작진은 예. 이 배경이 된 장소가 명나라 국경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인과 왕래가 잦았을 것이다 그런 상상으로 예. 만들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를 비교를 하자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잘 만들어진 드라마나 어떤 그 다큐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 고증이라는 거에서 절대 그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연변이라는 지역은 지금 저 함경도 위쪽이고요. 지금 중국과 인접한 지역은 평안도 쪽입니다. 예. 그럼 굳이 이해한다면 뭐 평안도 사투리를 썼다라면 조금 이해해야 되겠지만 연변 쪽 사투리는 함경도나 경상도 분들이 많이 갔던 그런 지역이어서 전혀 시대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요. 예. 특히나 이런 그 참 요즘 우리가 중국과 갈등 구도에서 아주 중요한 민감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렇게 했다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이게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 예. 게다가 중국 네티즌들이 뭐 김치, 한복, 뭐 그렇죠. 갓, 온돌, 또 고구려 예. 발해도 다 중국 것이었다. 예. 뭐 이런 주장을 그렇죠. 하면서 예. 그 한국 네티즌과 뭐 설전도 하고 이랬었는데 예. 그런 와중에 이런 드라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혹시 뭐 의도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왔을지가 좀 상당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 내용이 들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2002년에 말씀하실 것처럼 동북공정이라는 그 중국이 역사 왜곡 그 어떤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중국이 치중한 것은 자국민을 철저하게 그런 논리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중국 기성세대가 갖고 있던 우리 역사나 우리 그 영역 이런 것 등에 대한 그 이해관계를 이제 새로운 신세대들에게는 완전히 중국식 교육으로 바꿔놔가지고 중국식 애국주의로 무장된 젊은이들을 지금 육성하고 있거든요. 예. 이 사람, 이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예. 그 기성세대 한 40, 50대 된 사람들은 한국이라든지 이쪽과 관련된 어떤 공간이나 문화나 내용에 대해서 아, 이거 원래 우리 게 아닌데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새롭게 자라는 세대는 전혀 모르게 교육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한 내용이 오히려 중국 걸 한국이 뺏어갔다 또는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확신범이 돼버리는 거죠. 왜곡된 확신범. 예. 이런 상황에서 특히 SNS에서 이런 문제들이 마구 이제 일어나는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심각하게 대응할 상황이 왔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혹시 뭐 중국 역사학자들이랑 겨루나 이야기할 때 혹시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그 결이 좀 다른 건데요. 예. 중국 역사 전문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입장에서의 어떤 논리를 만들으라고 막 했습니다. 예. 근데 하다 보면 저희하고 결국은 그 역사 자료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밀린다는 걸 느껴요. 아하. 자기네들도 좀 억지로 한다는 예. 걸 막 느껴요. 예.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는, 홍보하는, 교육하는 그 현장적 그 현실의 그 입장으로 가버리면 그런 건 싹 무시하고 자기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학자들끼리는 최소한의 양식이 상식이 통하는데 그걸 벗어난 단계로 가버리면 저희도 참 그 대응하기가 힘들 정도로 왜곡된 인식을 자기 것으로 확신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2017년에 예.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할 때 한국은 예, 예. 역사적으로 그렇죠. 중국의 일부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예. 중국 정부의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런 일들이. 그렇죠. 예. 결국은 중국 정부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남북한이 그 중장기적으로 통일이 될 것이고 통일이 됐을 때 이 남 그 통일된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상징되는 이 거대한 그 새로운 그 세력에 대한 하나의 대비 방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중국적인 어떤 구심력을 가지고 중국적 중화 세계를 완전히 더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역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나는 30대 이하의 신세대들에게 중국적 이념과 중국적 우월주의로 무장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주변 세력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기들의 입장을 강변하고 강요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데 시진핑 그 현 주석이 중국몽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미국을 대신할 세계 최고의 넘버원이 되겠다라는 걸 지금 막 구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자기들의 신념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리고 자기 어찌 보면 자기들이 넘버원은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 주장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예. 이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중국 자본의 드라마 제작 참여가 좀 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예. 이번에 논란이 된 그 드라마는 SBS에서는 100% 우리 자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완성 후에 중국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또 중국에 우호적인 이야기를 넣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어쨌든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사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될 거고요. 그렇죠. 예,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우리가 할 일도 있고 국책기관의 역할도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예. 교수님 심각한 상황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예, 저 이야기할 거 있으면 마지막에 길어도 좋으니까 하시고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는 그 존재를 그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그들의 입장에 그냥 굴종을 해도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중국 주변에서 이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 언어와 이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그 현재의 모습이고 미래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지키기 위한 또는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강원 정책이 다양하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최근 중국은 역사 왜곡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문화 왜곡 내지는 문화 동북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중국이 그 김치 문제라든지 한복 문제라든지 각종 명절이나 우리의 전통 문화가 알고 봤더니 다 중국 거라는 식으로 지금 공세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상황은 2017년에 방금 얘기한 시진핑이 그 미국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했던 것과 같은 시점에 중화 우수 전통 문화 전승 발전 공정이라고 해서 야, 이제 보니까 중국 문화가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걸 홍보를 안 했다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국가 모든 기관들이 총동원돼서 이 중국 문화를 홍보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전파 공정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네. 결론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대응 방식은 그 일일이 사안별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논리와 내용을 능가한달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그 틀로 이 내용에 대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이 대응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그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든지 예. 관련 기구들이 있는데 저는 일본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연구소를 세운 것이 독도연구소를 세워놨습니다. 예. 저희가 제안하기를 백두산 연구소를 세우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백두산이 중국에서는 알 시도 없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예.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의 그 통일의 구심점이자 어떤 민족의 상징으로서 돼 있는 건데 중국 가보시면 아예 백두산의 백자는 아예 다 사라져버렸고요. 우리의 어떤 그 개념이 마치 김치를 파우차이로 쓰지 않으면 못 팔아먹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뭐 이게 어찌 보면 민간기구적인 성격도 있고 하니까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주장할 건 주장하고 타협할 건 타협해야 되는데 주장할 걸 주장도 안 하면서 타협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어떤 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과 내용을 당당하게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국책연구기관이 됐건 민간연구기관이 됐건 이런 그 움직임을 정부가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지레건 먹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좀 과단성 있는 움직임도 그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법종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였습니다. 화이트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원로의 해안을 통해 정치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원로의 눈, 오늘은 이상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예상하셨습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선거가 임박하게 되면은 그 정당 후보가 우세하죠. 그래서 지지세가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세할 거라고 봤고 특히 그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안 대표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 뭐 그러고 또 김정인 위원장이
뭐 우리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 이분들이 그 좀 뭔가 독자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있구나 이런 감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박빙 승부가 아니고 좀 차이가 많이 났다. 네. 예상과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처음 출마 선언했을 때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리고 네. 그에 반해서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가 나온다면 난 안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또 지지율을 까먹었고.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역전승을 했을까? 근데요 돌이켜보면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도 그때는 좀 길었죠. 그 네. 이런 압축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죠. 처음에 그 2012년 봄 되면은 문재인 당시 의원이죠. 그 지지도 뭐 5% 7% 막 이랬지만 안철수 당시 뭐 대학원장이죠. 뭐 한 30% 나오고 막 그랬어요. 아하, 근데 네. 이제 가을 돼서 이제 선거에 임박하니까 거의 동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거고 또 하나는 그 저는 그 여론조사가 선거에 임박하게 되면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좀 높아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좀 높게 나오는 것은 되게 패턴이 있어요. 응답률이 굉장히 저조한 데에서는 아하.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선거 를 따 보니까 대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뭐 2등도 못하고 3등하는 게 저는 이게 비슷한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여론조사 응답률이 많으면 5% 적으면 3% 이렇게 되는데 네, 이번에는 네. 40%까지 응답했다고 네, 하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차이가 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임박할수록 응답률이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말하자면은 그 실질적인 경쟁률에서 그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패턴은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그런 걸 갖다가 자기에 대한 그 과신을 해서 이렇게 선거 때마다 좀 처음에는 빛났다가 끝에는 항상 시작은 창대하고 끝은 미미한 결과가 나오죠. 예. 그 뭐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야기합니다만 혹자들은 아름다운 단일화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자기 일처럼 도와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단일화라는 게 사실상 여론조사에서 이게 단일화한다는 거 이게 정당 정치를 그냥 형해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예. 네, 비정상적인 거고 예. 이제는 좀 이런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걸 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국민의힘이 그 뭐 잘한 게 있어서 그렇답니까? 예. 네, 여당의 실패, 문재인 정권의 실패. 예, 득을 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지지율이 이제 불과 2, 3개월 만에 올라가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현재 야당이 힘을 받은 거라고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정치 길을 걸을까요? 뭐 서울시 공동 운영 이야기도 합니다만 글쎄 그건 오세훈 후보 측에서 안 받은 그만인 것이고 네. 뭐 차기 대권 얘기도 있고 제3지대 윤석열과 손잡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서울시장은 한 명뿐이지 공동 그게 말이 안 되죠. 예, 예. 안 되고 또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를 겪어본 사람들은 특히 다라는 건데 안철수 대표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같이 했던 유승민 의원이나 뭐 손학규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다들 뭐 그렇게 그 후회하는 바가 굉장히 많죠. 난 그래서 공동정부 그건 뭐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를 접을 사람도 아니고 뭐 내년 대선 뭐 이렇게 곧 또 이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 저 군대에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안 되면 될 때까지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심정이 돼 있지 않은가 하는데 좀 그 정치권의 혜성처럼 나타났을 때는 새정치 같은 어떤 그 뭔가 비전을 보여줬던 희망을 줬었는데 지금은 이건 정치공학 중에서도 참 막장 정치공학 같은 이런 현상을 보여서 참 그런 것이 좀 서글픈 면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안철수 미래는 장밋빛은 아니네요. 글쎄요, 뭐 이게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저거 봐라. 오세훈 그 시장 당선자가 아, 국회의원 떨어졌는데 시장은 되더라.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또 그거는 그게 그거는 좀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예.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죠. 그 어떤 언론에서는
안철수는 오세훈의 진 게 아니라 김종인한테 졌다. 이런 제목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높을 때 그때 그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러브콜을 보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평가 절하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을 계속 끌면서 오세훈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줬다. 결국은 김종인 말대로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네, 그게요. 근데 김종인 박사님도 뭐 저도 그랬고 2012년에 그 이제 뭐 저희 두 사람은 다 박근혜 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그 지지율에서는 안철수 당시 그 융합대학 원장이 뭐 한 25% 30% 하고 그 문재인 의원이 뭐 10%도 될까 말까 할 때도 결국에 가서는 큰 정당 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온다 이렇게 봤죠. 그게 정상이죠. 그 정치를 쭉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안철수 대표를 갖다가 거론했던 사람들이 과연 진정성이 있었느냐. 그거보다는 이 당권 같은 걸 계산을 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뭐 흔든 게 아니냐.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을 지켜야죠. 당을 지키는 게 뭐 그 큰 당을 어쨌든 간에 백서관 큰 정당이고 역사가 있는 정당인데 이 서울시장 선거도 지금 여당의 잘못 때문에 하는 그 보궐선거인데 그 국민의힘 그 야당이 후보를 안 내면 그 정당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김종인 위원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임기가 이제 보궐 때까지인데 그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제 일각에서는 두 군데 다 승리하면 제출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비대위원장을 갖다가 제출을 하는지 뭐 그 당대표 같은 거 해서 좀 대표할 사람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이렇게 추대 같은 사실상 추대와 같은 뭐 전당대회를 할지 그거는 제가 한번 잘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앞으로가 더 문제죠. 지금은 이제 이 보궐선거는 여당의 어떤 실패 때문에 하는 선거니까 예. 뭐 비교적 명분이 있었지만은 다음에 대선은 또 좀 차원이 다르지 그렇죠. 않겠는가 예.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 좀 지켜보면 답이 나올 테고요. 여권 이야기도 좀 해보죠. 지금 박영선 후보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여러 가지 여권발 악재로 인해서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선거는 2주 남았고요. 네. 그 사전 투표자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열흘 남았다. 네. 열흘 동안 반전할 기회가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 여론조사가 뭐 100% 신뢰할 예. 수는 없지만은 예. 지금 뭐 볼 때는 사실상 그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콘크리트 고정층 외에는 상당히 많이 저 이탈했다고 보이죠. 그래서 뭐 저는 뭐 박영선 후보와는 좀 각별한 사이라서 좀 안타깝지만은 이건 본인 잘못도 아니고 본인 책임도 아니고 다만 예. 이제 정권의 심판 선거가 되니까 막 이렇게 됐다고 보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 선전을 하는지 뭐 이렇게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후에는 또 박 전 장관이 뭐 어떤 행보를 할지 막 이런 것도 좀 관심 대상이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 방금 말씀처럼 콘크리트 지지층은 있습니다. 민주당에. 그런데 네. 이번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뭐 역대 재보궐이 투표율이 50% 넘은 적이 없으니까요. 네. 이번 선거가 진흙탕으로 펼쳐지면 더 낮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이 지지층 결집, 콘크리트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이게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얘기죠. 말하자면 예. LH 사건이 생기지 않았으면은 그러면 이제 한번 열어봐야 한다고 돼버렸는데 지금 여권에 대한 어떤 불만이랄까 실망 여기다가 LH 이 사태가 그야말로 그냥 휘발유 갖다가 부은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좀 박영선 전 장관의 후보 개인 경쟁력이 좋고 또 민주당이 지금 서울시 뭐 강남 빼고서는 다 민주당이죠. 그렇게 조직이 예, 예. 있지만은 과연 극복을 할 수 있을지 그걸 극복하면 대단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고 박원순 시장 건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고 그리고 다음 날 고민정 진선미 의원들이 캠프에서 사퇴를 했고 그것으로 뭐 일단락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제 갑자기 SNS에서 박 시장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정무적 판단 미스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기 정치하려고 SNS로 글을 쓴 게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는데 왜 이런 글을 썼다고 보세요? 아 글쎄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심하게 얘기하면은 예.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다 이제 안 되니까 뭐 내 정치하겠다 뭐 이런 건지 뭐 아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진짜로 뭐 선거 이번 선거가 여당한테는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장 그러면. 선거인데 예. 이건 굉장히 그러면 경거망동한 거예요. 예. 판단력이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제가 자기 정치 여쭤본 이유가 예. 그 친문 세력에서 민주당 내 제3의 후보를 만들겠다. 이재명, 이낙연이 아닌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친문 지지자들 향해서 이 러브콜을 보낸 게 아니냐 이번 SNS가 그런 이야기 있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근데 솔직히 좀 지금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지난번 총선 이후에 불과 얼마 만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원인을 생각해 봐야죠. 예. 그거는 이른바 그 친문이라고 볼 수, 어떤 주류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취했던 몇몇 가지 행태, 그게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선을 잘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후보, 그리고 또 우리 과거 보면 말이죠. 정권 재창출이 어렵습니다. 재창출은 항상 그, 이제 끝나가는 정권의 비주류가 나오는 게 정권 재창출의 확률이 항상 높습니다. 아. 네. 그게 뭐냐 그러면 저 노태우 김영삼 뭐 이렇게 뭡니까 김대중 노무현 또 이명박 박근혜 그랬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잘 못하니까 그 주류는 거기에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예. 항상 비주류 제가 그래서 지금 대권주자 모모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자기 철학을 세워야 한다 좀 충고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 대권 후보 양강 이재명 이낙연은 비주류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과와 반성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트나드 이동희 뉴스 정면송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28명 늘어서 누적 99,8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411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17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내일 아마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이제 10만 명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요. 최근 유행 상황을 보면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경남 진주시의 한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220명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제시에 소재한 대우조선해양 옥보조선소에서는 종사자, 가족, 식당 직원 등이 이제 최소 87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김포시 일가족 지인 관련 그리고 용인시 대학교 그리고 충남 서산시 교회 경북 경산시 스파 등에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300명대여서 오늘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400명대 초반으로 끝이 났고 지금 라이브로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어제보다 현 시각 어제 같은 시각보다 확진자가 좀 많아서 이렇게 되면 내일도 또 400명대가 되지 않을까. 좀처럼 300명대로 내려오지 않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철저하게 개인 방역, 개인 위생을 좀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 내외죠.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게 뭐 거짓 기사도 아니고 허위글, 음모론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부부가 백신 접종 시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전날 이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캡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을 뽑고 그리고 파티션 뒤로 가더니 캡이 닫혀 있는 주사기가 나온다. 뭐 이런 글의 내용의 글이 게시가 됐습니다. 이 글은 뭐 SNS 등을 통해서 확산이 됐고요. 이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은 예방 접종 시에 주사기 바늘에 다시 캡을 씌웠다가 접종 직전에 벗기고 접종한 것은 분주 후 그러니까 주사액을 주사기별로 옮기고 난 이후에 접종 준비 작업 시간 동안 바늘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평상시라면 분주 후에 바로 접종을 하겠지만 전날에는 뭐 촬영이나 뭐 분주 시점, 접종 시점과 시간차가 생기면서 오염이 우려돼 캡을 씌웠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의 백브리핑에서 오염 방지를 위해 캡을 씌울 수 있고 그리고 의료인이 오염이 가장 덜 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한 것이라고도 설명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이런 거짓 글을 왜 만들어서 퍼나르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글을 퍼나르게 되면 아 대통령도 지금 백신이 불안하니까는 가짜로 맞는구나 이런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백신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텐데. 이거 어떻게 경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네, 경찰에서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단은 내사에 들어간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별건 수사를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조 직무대행은 오늘 이제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 간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인권정책관실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만든 검찰의 직접 수사 과정에서 그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 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제 일부 보도랑 그리고 조남관 차장의 말이 조금 다른 게 시행은 내일부터 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해당 지침은 직접 수사는 이제 극히 제한된 뭐 범위에서만 허용을 하고 그리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직접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행 또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법조계에서는 조금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좀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까지 검찰은 지속적으로 별건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별건 수사는 합법성 논란이 계속 있었던 이야기고 또 여론에서도 이제 그 수사 학습이다 별건 수사는 끝낼 때가 됐다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검찰은 아랑곳하자고 별건 수사를 했고 오늘 조남근 검찰총장 이야기도 별건 수사를 아예 안 하진 않고 제한된 범위에서 하겠다 이런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직무대행, 그 조만간 직무대행이 했던 얘기가 일단은 별건으로 별건 수사는 허용하는 이제 검찰총장한테 허용을 받고 그리고 수사의 주체를 분리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 이전에는 그렇지 않아 왔냐라는 이제 지적이 다시 나오는 거죠.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그 수사에 대한 그동안 문제다가 행태 중 하나일 텐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조금 더 보고요. 근데 검찰 내 라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원관 직무대행은 그 검찰이 언제부터인가 누구누구 라인 그리고 누구누구의 측근 등으로 언론으로부터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예. 그리고 법리와 증거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이제 검사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최근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어떤 뭐 라인 그리고 뭐 추미애 장관에 대한 라인 뭐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그 검찰 외부에서 이 라인 그리고 측근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그리고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양새를 보인 겁니다. 예. 뭐 그렇게 하려면 검찰 내 악습인 언론 플레이 같은 것도 중단해야 될 텐데 그게 결국은 반대 라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뭐 윤석열 사단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직무대행 말처럼 검찰은 법리와 증거로 이야기하는 거지 정치파처럼 무슨 개파 당신 사람 내 사람 이렇게 구분 짓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조직 폭력배를 하는 짓이니까 당연히 누구 내 사람 너 사람 또 라인 또 무슨 사단 이런 단어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구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보는 시간, 스포츠 측면 승부 시간입니다.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그리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뉴스 앵커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영진 아나운서는 주말 YTN TV 진행하시는데. 예, 지금 TV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보셨나요? 봤습니다. 봤는데 아유, 예.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아, 뭐 멋진 느낌 이런 건 없습니다. 아, 없었어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라디오에서 저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랑 예. 예. 앵커 할 때랑 완전 다른 모습이어서 조금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아, 이질감입니까? 네. 아, 멋진 느낌은 전혀 없었고요. 예. 예. 얼굴 없는 앵커로 또 활동하시는 것도 죄송합니다. 네. 예. 멋있어요? 디스인가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오늘 좀 불을 좀 지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좀 땡겨봤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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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지금 프리랜서기 때문에 뉴스를 못하거든요, 이제. 예. 지금 뭐 하고 다니세요? 네, 사실 제가 부러워가지고 예, 이제 뭐 뉴스와는 영영 빠이빠이 했기 때문에 예, 부럽습니다.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보니까 타 방송 그 꼬꼬부라는 방송에 나와서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예, 제가 아무래도 그 저 프리 선언을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던 상태였다. 예. 근데 또 다른 편 보시면은 예. 굉장히 또 재치 있게 잘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불러줬어요. 거기서 가장 말 잘 듣는 사람이 저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예. 9832님 스포츠 측면 승부랑 김기혁 아나운서님 기다렸습니다. 좋은 수요일입니다. 매주 오시는 분입니다. 9832님. 아, 고맙습니다. 전화번호를 외웠어요, 제가. 그래요. 자, 오늘 먼저 이야기해볼 것은 여자 배구 플레이오프 소식입니다. 흥국생명대 IBK 기업은행 플레이오프 3차전이 지금 진행 중이네요. 예, 맞습니다. 7시부터 이 3차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리즈 전적이 1-1이 되면서 챔피언 결정전 티켓이 오늘의 승자로 결정이 아하. 되게 됩니다. 1차전에서는 흥국생명이 3-1로 가져갔고 2차전에서는 IBK 기업은행이 3-1로 승을 가져갔는데 이렇게 보면 좀 팽팽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좀 그 내부적으로 좀 뜯어보면은 2차전에서 흥국생명은 좀 허무하게 세트를 내주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특히나 2차전에 1세트에서는 25-6으로 졌어요. 어허. 이 6점이라는 게 역대 포스트 시즌 한 세트 최소 득점이거든요. 그 시즌 초반의 흥국생명을 생각할 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점수였고 근데 1차전으로 기업은행이 패배를 했지만 기업은행은 세트를 내주더라도 쉽게 내주지 않았고 하지만 흥국생명은 세트를 내줄 때 허무하게 내줬다는 것은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팀 분위기와 사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3차전에 양 팀이 또 어떤 각오로 임하게 될지 귀추가 또 주목됩니다. 예, 흥국생명이 우승 후보 1순위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건에 팀이 휘말리면서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을 하지 못하고 네. 플레이오프를 거칩니다. 근데 역시 흥국은 믿을 거는 김연경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선 그 두 경기처럼 흥국생명 배구 여제 김연경의 활약에 명암이 갈릴 전망인데요. 1차전은 김연경이 무려 29점을 폭발시키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당시에 공격 성공률이 무려 60%였고요. 자, 하지만 2차전에는 IBK 김희진, 김수지의 밀착 마크 속에 이 공격의 순도를 나타내는 공격 효율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불과 20%에 불과했습니다.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중요한 순간에 해결해줄 공격수가 김연경 외에는 딱히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배구 여제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 김연경 선수가 올 시즌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사실 김연경 선수가 지난해 이제 한국행을 택했던 게 코로나19 여파 때문이었거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리그 운영이 이제 불투명해지면서 국내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이 전 소속팀이었던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게 된 건데요. 1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성적으로 보면 사실 뭐 공격에서 종합 1위, 서브 1위, 시간차 2위, 오픈 1위, 디그가 이제 수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5위
이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MVP급인데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계약이 끝나면은 김연경 선수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탈리아나 터키 구단들에서 또 김연경을 원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김연경 선수도 플레이오프 미디어 데이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구를 할지 또 어떨지 몰라서 이 기회에 우승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아직 거취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연경 선수 입장에서 사실은 이번 해 올림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서 연봉이 많이 깎이더라도 올림픽 메달을 한번 노렸던 것 같은데 네. 코로나 등등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의치 않기도 하고 그러면 1년 계약 끝나고 뭐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연봉을 몇 배로 많이 주는데 예.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3억 5천만 원 선이거든요. 예. 네. 근데 해외에서 뛸 때는 뭐 10억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김연경 선수의 기량이 2009년에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해가지고 지난해까지 굉장한 활약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네. 흥국생명에서도 이번에 김연경 본인의 자체를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연봉을 제안하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 일본에서도 그랬었고 네. 또 터키 리그에서도 네, 그렇죠. 엄청난 연봉을 각 리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10억 이상. 그렇죠. 네, 15억 이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는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방송국에서 또 짜다가 소문난 YTN에서. 아, 이거 지금 오픈하기가 좀 그런데. 예, 뭐 풍족하게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프리보다 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김기혁 아나운서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월등히 낫지 않나. 실제로 저는 말라가는데 시영진 아나운서는 살이 우리 찌고 있습니다. 예, 예. 포동포동해졌더라고요. 예. 예. 밖에 나가면 춥죠? 춥고 배고프고. 예. 예. 하지만 뭐 후회는 하진 않습니다. 예. 이렇게라도 정신 승리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스포츠 측면승부 코너가 격주에 한 번씩. 네. 예.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가 누구보다 매주에 한 번씩 해달라고 쪼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돌이켜봐도 네. 잘 나가는 코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왜 격주로 이렇게 되는 건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청취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어쩔 수 없네요. 우리가 더 뭐 실력을 키워야죠. 예. 예. 그래요. 자, 한참 지금 흥국생명과 IK 네. 기업은행의 3차전 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팀 예상해 봅시다. 뭐 저부터 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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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맞추는. 예. 저는 늘 맞추기 때문에 사실 김기혁 아나운서가 배구 때문에 그리고 저는 축구 때문에 이 코너 지금 비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IBK 기업은행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대본을 제가 작성을 해왔는데 예.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까지 경기를 좀 봤는데 예. 지금 아마 스코어가 18대 7 정도 될 거예요. 흥국생명이 앞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흥국생명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거 이러니까는 매주 편성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아무런 이유 없이 1세트 네. 보니까는 이기고 있어서 이길 것이다. 좀 근거를 더하자면 예. 이 김연경 선수가 그 2차전 막판에 엄지 손가락 부상을 좀 입었고 예. 사실 김연경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활약 여부에 따라서 이게 휘청거리거든요. 예. 근데 오늘 1세트를 제가 그 방송 전에 보고 왔는데 좋아요 몸이. 그래서 흥국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보태기 해도 별 근거는 없었던 것 같고 네. 김기영 아나운서. 제가 또 아주 논리적인 근거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역대 V리그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자가 챔프전에 갈 확률. 예. 100%입니다. 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이게 왜 당연해요? 예예. 예. 예, 예. 프로야구, 프로축구 퍼센트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죠. 예예. 네. 예. 프로배구, 지금 여자 프로배구에서는 100%란 말이죠. 1차전은 흥국생명이 가져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흥국생명이 이길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또 시즌 초반부터 제가 항상 이야기해오지 않았습니까? 어우흥,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입니다. 사실 뭐 지금 팀 내 분위기가 어우흥이 아니라 어흥이긴 합니다. 어려운 흥국생명인데 예. 결국 마지막 호효는
흥국생명이 할 것이라. 근거가 거의 없네요. 아까 100% 숫자로 얘기했잖아요. 숫자 나오면 전문적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꼬꼬무에서 왜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지 알겠네요. 예. 자, 다음 주제는 한일전 축구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흥행 카드라고 볼 수 있는 한일전 축구인데 팬들이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왜 하냐 이걸 도대체 이렇게. 반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해외파 선수들이 많이 이제 못 들어왔어요. 예, 못 들어오고 K리그 위주로 선수 차출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특히나 이제 울산 현대에서는 또 7명의 선수가 엔트리에 이름 올리면서 리그 일정에 부담을 가지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울산 현대 팀 팬분들은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특히나 지금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어떤 그 계산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한일전을 치르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 때문에 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청취자 댓글은 굉장히 좋네요. 그래요? 매주 해주세요. 저도 매주에 한 표. 너무 재밌다. 스포츠 측면 승부. 전문적이 않아서 더 재밌어요. 이렇게 매주 해주세요. 매주 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논리적이지 않은 거 잘 들었습니다. 과학적인데? 이렇게. 네. 이게 스포츠라는 게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전문적으로 가면 재미없어요. 저희 둘만한 그 또 호흡이 다른 방송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요. 제작진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댓글 반응은 너무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김경 아나운서가 이유를 얘기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한일전을 강행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일전을 강행하는 이유를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겠는데요. 한 번은 축구적인 요소로만 좀 봐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일본 축구협회 요청으로 성사가 됐는데 일단은 일본 축구협회도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치러지지 않으니까 돈줄이 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대표팀의 경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 부심하던 중에 나온 아이디어라고 전해지고요. 네. 대한축구협회에도 마찬가지죠. 돈, 마케팅, 흥행 때문에 흔쾌히 승낙했다는 후문입니다. 자, 그 일본 축구협회는 그동안 사실 한일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모리아스 감독은 당당히 경기를 갖기 원했다고 또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한일전 성사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축구 외적인 요소로 보면은 바로 도쿄올림픽 때문인데 일본 석관 니칸 겐다이에 따르면 이번 한일전과 관련해 일본 측 한 관계자는 모든 건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라고 털어놨습니다. 주목도가 높은 축구 한일전을 무사히 치러서 특례 조치 적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면 지금 일본 내에서도 올림픽 개최 반대 여론이 좀 있거든요. 예? 일본 여론을 한층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좀 보관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본 측은 한국팀의 입국부터 투숙, 뭐 연습장 왕복, 경기장 이동, 그리고 귀국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번 친선전을 7월 올림픽의 좀 시뮬레이션으로 그런 게 삼을 계획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팬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대표팀을 일본 올림픽 예행 연습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여론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결정은 됐고요. 예. 근데 그 해외파 선수들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뭐 코로나 이런 문제도 있고 개인 부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예 멤버는 나가지는 못할 테고. 네. 언제 합니까? 내일 합니다. 내일 오후 7시 20분에 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대본에 없는 질문을 갑자기 하면 이제 다 순간적으로 예. 식은땀이 이렇게 예, 스포츠 측면 승부반의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도 잠깐 질문 하나만 드리면 안 됩니까? 이동영 작가 뭐 워낙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역대 한일전에서 골 가장 많이 넣은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서 계란 질문을 좀 진행자의 진행이 좀 따라주시길 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시간을 제가 못 봤네요. 예. 197님께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최영진 아나운서님 30% 슬라생 가자. 아유, 감사합니다. 청취율. 예, 청취율. 예. 0.3 아닙니까? 30% 아니고? 그것도 안 돼요.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예. 네. 아까 자, 정답은 차범근 선수였습니다. 아, 차범근 선수였습니까? 예, 예. 오, 차범근 선수가 역대 한일전에 가장 많은 골을 넣었다. 14경기 출전에서 6골을 넣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알고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적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예, 952님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내용 진행하시는 두 아나운서님에게도 개그의 피가 흐른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게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예. 둘 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왔는데 우리 제작진에서 잘 듣고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2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